한 번은 산부인과 의사 한 분이 한 이야기가 참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산모를 이제 아이를 출산을 돕게 되는데 자연분만 하기는 어려운 분이라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 전에 마취를 하려고 그 산모에게 심호흡을 하시라고, 마취가 잘 되기 위해서 심호흡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 산모가 굉장히 긴장이 되어서인지 의사가 말대로 자꾸 말로 심호흡, 심호흡 이러더래요. 옆에 있는 간호사는 아주 우스워 죽으려고 그러고 의사도 얼마나 긴장하면 그랬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요즘의 기독교인들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이야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라는 겁니다. 모든 걸다 말로만 다 떼어버리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그 이야기 속에도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부터 앞으로 끝까지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안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하는 거죠. 이제 삶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하려고 하는 모든 말씀의 아주 핵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두 절만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뜻이죠. 제물은 원래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산 제물이라고 한거 보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는데 살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조합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은 살아 있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말씀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산제물.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우리 몸을 완전히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쳐서, 살았다 있지만 죽은 자고, 또 죽었다고 하지만 또 살아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배 시간에 예배당 안에 와서 앉아 있는 사람이 예배자인가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예배, 진정한 합당한 예배는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친 사람의 삶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예배를 엄청나게 많이 드렸지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예배의 기준은요, 떠들지 마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안 떠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보신다고 말씀하면서 떠들지 마. 그래서 예배 시간에 회초리 들고 다니는 남자 선생님이 항상 있어야 됐고, 저는 두손 들고 벌 쓰면서 예배 드린 적도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를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무엇이 예배인지를 가르쳐 주지를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번
철야기도회가 굉장히 유행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어느 신문 기자가 철야기도로 유명한 교회, 큰 교회, 그 교회에 가서 취재했던 기사가 제가 신학생 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철야기도가 끝나고 새벽기도까지 하죠. 그때 당시 새벽기도 마치고 그리고 교인들이 이제 예배당 바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 옆에 있는 도로를 다 무단횡단하면서 그 건너편에 세워져 있는 버스로 몰려가는 겁니다. 그걸 신문 기자가 본 거예요. 바로 그 옆에 육교가 있었습니다. 육교에 올라가서 건너간 사람이 없어요. 다 육교 밑으로 그냥 뛰어가는 겁니다. 철야기도 하면 뭐하나? 도로 무단횡단하는 이런 수준에서 철야기도만 하면 뭐하나? 이런 식의 논지에 비꼬는 듯한 기사를 쓴 것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한목자교회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아마 오늘 한번 좀 알아보러 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모릅니다. 여기서 드리는 예배로 선한목자교회 예배를 몰라요. 선한목자교회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주차장에 가면 알 수 있어요. 예배 끝나고 엘리베이터 앞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식당에 가보면 제일 잘 알아요. 선한목자교회는 어떤 예배를 드리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친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신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그렇게 합당하게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 이렇게 산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들으면 부담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달게 받기가 쉽지 않겠다는 마음 때문에 말씀 준비하는데 굉장한 마음의 심적인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절대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몸을 산 제물로 바쳤고 어떤 사람은 안 바치고 그런 말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어디에다가 우리 몸을 바치느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바치느냐 세상에다가 바치느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예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몸을 세상에다가 바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세상 풍조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 몸을 세상에다가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개인적으로든지 가정으로든지 일터에서든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진짜 살 길, 정말 구원의 길, 정말 복된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세상에다가 몸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러면 너가 살 것이라, 가정이 살 것이라, 너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풍조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세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힘에 의하여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30년을 살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속히 구원의 길로 들어서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으로 들어서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나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면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몸을 하나님에게 산제물로 바치는 것을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너에게 말해주는 것은 정말 너에게 수지 맞는 일이야. 너 정말 오늘 복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몸을 하나님에게 산제물로 바치라는 게. 사도 바울은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 삶이 진짜 복된 삶이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삶이라,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본인이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는데 다윗에게는 왕 되고자 하는 소원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택하신 겁니다. 다윗의 소원은 왕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만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해보라. 한 가지 소원을 한번 이야기해보라. 내가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여호와의 집에 늘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웠어요. 다윗이 어릴 때 그때부터 목동으로 일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이제 들판에서 치는 목동이었어요. 한밤중에 다윗은 양들을 지켜야 됐습니다. 밤은 깊었어요. 혼자 있습니다. 양들밖에 없어요. 그때 다윗은 악기를 꺼내 들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깊은 밤에 그 들판에서 다윗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찬양을 들으실 때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왜 그토록 다윗을 좋아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다윗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다윗은 진짜 그러고 싶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너무 좋아서 춤을 추었는데, 뭐 춤도 잘 추면 아름답죠. 그런데 다윗은 막 춤을 춘 것 같아요. 뭐 에봇, 그 긴 에봇 옷이요, 그냥 들썩거리면서 하체가 다 드러날 정도로 보기도 민망하고 추태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래서 아내 미갈도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바가지 긁고 오히려 다윗을 무시했죠. 다윗은 그래도 좋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좋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게 기쁨이에요. 그건 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해요. 그럴 수 없으면 안타까워요.
몸을 하나님께 산재물로 바치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인 사람이 있어요. 다 부담스러운 것만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제가 어제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축하하고 신랑 신부가 기뻐하고 잔치지요. 결혼식 잔치. 그런데 이 결혼식을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사랑을 빼면 무서운 거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자기 인생을 다 맡겨요.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자기 인생을 다 맡겨요. 이건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사랑이 없다면 결혼 예식은요, 사실은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고 그리고 사실 좀 두려운 일이에요. 사랑하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그렇게 서로 맺어져서 부부가 되어 살게 되는 것을 다들 기뻐하고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재물로 바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그 자체가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지는 모르지만 사랑하지는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내 몸을 산재물로 바치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뜨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말씀은 순종이 안 됩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의 권면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물로 바친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질 때 그러면 이것은요 축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에요. 이건 구원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특권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저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힘이 든대요. 힘드는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힘들기만 하다면 못하는, 그게 진짜 힘들기만 하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힘든 길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쉬운 길이에요. 너무 행복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어떻게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길이 쉽고 가벼울 수 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쉽고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어디를 가면 힘든 길을 가도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주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이 열쇠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을 정말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건 내 몸을 하나님께 산재물로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축복이고 행복이고 구원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느껴지고 그게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지게 되면 못하는 거죠. 마음이 그러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마음이, 내 마음은 그렇게 준비가 안 됐어. 나는 내 몸을 하나님께 산재물로 바치는 것이
그게 기쁨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행복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아닌 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외면하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이제 곧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될 거라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곧 얼마 안 가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그렇게 여겨질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개봉박두입니다. 지금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가서 일기에 쓰세요. 오늘까지도 내가 아직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내 몸을 산제물로 바치는 것이 기쁨이 아니다. 오늘 써놓으세요. 2015년 9월 6일.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그때 가면 확실하게 대조해 봐야 되잖아요.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는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여러분의 옛사람이 언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죽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 속마음을 뒤집어 놓으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속의 마음을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변화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주실 텐데 그걸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저는 아버님을 닮아서 그런지 굉장히 성격이 온순한 편이고 사람들이 늘 저를 보면 착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 속에 있는 진짜 성질은요, 굉장히 분노가 많아요. 분노가 들끓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비판적입니다.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항상 문제 많은 사람들만 있어요. 겉으로 드러내서 화를 안 내는 것뿐이지 속으로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삽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제가 반듯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니까 사람들은 다 저를 보고 믿음이 좋다고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죠. 그런데 1984년에 제가 회심을 체험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죄의 실상을 보게 하셨어요. 제 죄의 실상을, 제가 어떤 죄인인가를 그날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고. 그리고 속죄의 은혜가 저에게 비로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게 뭔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바꿔졌어요.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저를 보는 눈도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하시니까
사람이 완전히,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마음의 소원이 어떻든지 큰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성장, 부흥시켜가지고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겉으로 드러내려고 말은 안 하지만 이왕 목사가 됐으니 큰 교회로 교회를 좀 부흥성장시키고 목회에서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제 속에서 해결되지 않게 끊임없이 제 속에서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환상과 같은 체험을 주셨어요. 골고다 산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피를 쏟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그냥 울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게 울고 제 속에 무언가가 확 꺾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성공해야 되겠다. 목사가 되었어도 목사로서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성공에 대한 갈망, 야망이 꺾어진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진짜 바라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걸 알고 나니까 더 이상 무슨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큰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마음의 소원은 그냥 주님 한 분 더 알고 싶어,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싶은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뒤바꿔 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이 일이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실제로 경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가 예언할게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도 바꾸신다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늘 세상만 바라보고 무슨 음식하는 테레비 프로그램만 쳐다보고 운동 경기만 바라보고 그렇게 그냥 한 주간 내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데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실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열고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이 왕이심을 여러분이 진짜 믿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은 그건 전적으로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은 주님이 열어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연 건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제 마음에 오셔요. 제가 정말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왕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갈망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생깁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갈망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조상욱 목사님이 번역하신 책 어두움 속에 빛나는 등불을 들고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스티븐 메트카프 선교사님의 전기입니다. 이 스티븐 메트카프 선교사님은 영국 사람인데 태어나기를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10대 때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지고 일본이 중국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 외국인들은 다 수용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일본 군의 포로 수용소 생활을 10대부터 거기서 살아요. 그 동안에 그가 경험했던 일본의 그 참혹한 그 죄악상은 그가 일본을 증오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때 그 수용소에서 놀라운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다 잘 알 겁니다.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 책도 나왔지요. 그는 영국의 육상 대표 선수였어요. 1924년 파리 올림픽 그가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그의 주종목은 100m예요. 육상 100m. 그렇지만 결승전이 주일에 열리는 바람에 그는 결승전을 포기합니다. 예배드리러 가요. 영국이 들끓었습니다. 그의 재능을 아까워 생각하는 사람이 그럼 100m는 출전을 안 한다 하더라도 400m를 출전하라. 그날은 주일이 아니니까. 자기 주종목은 100m 단거리 선수인데 중거리 400m를 나가야 되니 부담되지만 해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고 출전했는데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땁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그 모든 명예와 그리고 부를 다 버리고 중국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을 맞이하고 그가 그 수용소에 그도 끌려 들어간 거예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스티븐 메트카프라고 하는 이 아이가 그 에릭 리들 선교사님의 성경 공부에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에게 있어서 원수는 일본입니다. 자기를 일으켜오고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도무지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는 이 스티븐 메트카프에게 에릭 리들 선교사님이 기도를 해보라. 너가 사랑할 수 있다 없다 말하지 말고 일본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보라. 기도도 하기 싫지만 그것도 못한다고 할 수는 없어서 스티븐 메트카프가 기도를 합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니까 그가 일본 선교사로 간 거예요. 우리의 속을 뒤집고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전적으로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정말 주님을 왕으로 내가 모시고 그것을 고백하고 나가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은 내 속을 바꾸신다는 그리고 비로소 눈이 뜨인다는 것. 내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내가 살 길이구나.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내가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참 은혜로운 세례 간증문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썼어요. 왕국이 있었습니다. 지혜롭고 전능하신 힘을 가진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왕국의 성곽을 지키는 장수 중에 무술이 뛰어나고 지혜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에 감사할 줄 알았고 주어진 일에 항상 성실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왕 앞에서 충성을 맹세한 다음 적으로부터 왕국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에게 칼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갑옷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성곽 바깥으로 나가 적을 물리치되 주어진 권세를 쓰지 말고 무기를 사용하지 말고 다만 사랑으로 적을 물리치라 하였습니다. 자신의 권세와 무기와 힘과 능력과 지혜로 쉽게 적을 물리칠 수 있건만 이를 사용하지 말고 단지 사랑으로 적을 승복시키라 하십니다. 저는 성령을 의지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고통이 따르는 일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군병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승복하겠습니다. 이분은 진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은 것은 이렇게 마음이 뒤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이 권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바치라. 이것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빠져있는 모든 상황에서 여러분을 건져낼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마음이 안 바뀌면 못하는 일입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본, 정말 여러분은 죽고 예수로 산다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내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는 정말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그렇게 모시고 나는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루만 해보세요. 하루만. 하루만 해보시라고. All In이라고 하는 책을 쓴 마크 배터슨 목사님, 그분이 이렇게 그 책 속에 썼습니다. 여러분이 알코올 중독이나 거식증을 평생 잘 이겨낼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딱 하루 동안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주나 다음 해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보십시오. 24시간 동안 유혹을 뿌리칠 수는 없겠습니까? 유혹과의 싸움에서 오늘 하루 동안은 이길 수 없겠습니까? 저는 당신이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당신도 알고 원수 사탄도 압니다.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도록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루는 할 수 없을까? 오늘 하루만. 아마 여러분들은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하루 내 몸을 주님께 산제물로 드리고, 오늘 하루 내가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한번 살아보는 일. 하루는 할 수 있겠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가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삶. 그게 구원이구나. 이것이 살 길이구나 하는 어떤 감이 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갈망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시작하실 수 있는 거지.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갑니다. 내일은 내일의 주님께 맡기세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이 성찬은 성별된 떡과 포도즙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지만 실제로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되는 역사가 성찬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냥 떡과 포도즙만 먹고 마시는 게 아닙니다. 주여, 제 마음에 오십시오. 제가 이렇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것과 같이 그 느낌으로 주님을 영접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꾸실 주님께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꾸시는 주님 앞에 지금 와 있다고요. 늘 듣던 말씀을 또 듣는 것 같지만 주님은 오늘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제 돌아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한 달을, 두 달을, 1년을 살아갈 자신은 없지만 오늘 하루는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다. 주님, 제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 귀를 열어주십시오. 제가 생명의 감각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